처음부터 텐이라고 오빠? 네. 야 그게 궁금해. 18살인데 김이 너는 오빠야 삼촌이 아저씨야? 오빠야. 네 4년 정도. 고마워 얘들아. 맞지 얘들아? 아직 오빠야. 야 얘들아 오늘 할 게 없다. 어떡하지? 동네 산책 좀 갈까 그러면? 안 나간 지 오래됐는데? 아위 루. 오랜만에 맥라리 있네. 운전하자 얘들아. 간다 렛츠고. 얘들아 기대해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안녕하세요. 김현우 씨. 오 예. 제가 어 들어가세요. 네. 기대해. 아 오랜만에 사람 만나니까 기분 좋다. 다 다쳤어요? 네. 아 씨. 나 처음 봐. 이렇게 가까이서. 아. 아 방구 냄새 이거 하려다가 참았어. 안녕하세요. 30분만 할 수 있나요? 30분 야무지게 부르자고. 야 신청곡 왔습니다. 지금부터 25분 남았거든요. 발에 불러주세요. FT 할레드. 알겠습니다. 네가 떠난 빈자리 다음 이걸로 간다 얘들아. 자 루나 갑니다.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오늘은 주말에 나오자 얘들아. 안녕하세요. 형 저 사연형 찍어도 돼요? 형 어 이거 뭐야. 몇 살이에요 친구? 저 스무 살이에요. 오 예쁜데? 뭐 하는 사람이야? 틱톡커예요. 틱톡커. 아 진짜로? 봐봐 봐봐 틱톡 한번 볼 수 있어? 오 틱톡커네. 아 남자친구 있네. 아 괜찮아요 남자친구 있어도. 너 고등학생 아니야? 하나, 둘, 셋. 몇 살이야? 05년생? 무럭무럭 가라리 형, 안녕. 너 왜 여기 올때 갑자기 너 옷을 더 내려, 왜? 아니. 아, 올린 거야? 아, 나 또 섹시미 어필하는 줄 알았잖아. 이제 가자, 이제.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다음에 다시 말해, 빨리. 여자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남자랑 같이 것도 무슨 소리야. 아, 이런 오해 만드네. 나 남자 너 좋아해. 야, 남자들 이리 와. 코스가 미려. 하나, 둘, 셋. 어? 뭐라고? 어, 야, 야, 너 얼굴도 이쁘게. 이거 애교도 있네, 이 녀석. 아, 맛있어. 어, 뭐야? 한국 사람이 아닌데? 아니에요, 태국 사람. 어, 태국 사람이에요? 오, 몇 살이에요? 27살. 27살. 네. 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 조금 알아요. 어, 안녕? 어, 뭐야, 이거? 어, 아, 페북 라이브야? 사와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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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너네 미성년자지?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너 미성년자. 야, 너네 몇 살이야? 18살? 오빠!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태국말 뭘로 해야 돼? 락나카 해봐. 락나카? 어, 락나카 해봐. 락나카. 락나카가 뭐야, 얘들아? 어. 어, 안녕. 태국어로 사랑한다가 뭐예요, 여러분들?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어, 안녕. 안녕, 안녕. 락나카. 아, 얘네 찍어줘야 돼. 18살 밖에 찍어줘야 돼. 집에 보내야 돼. 너희 집 어디야? 강동구역. 빨리 들어가야지. 맞지? 네. 너 뭐 했어, 너 강남 와서? 커피 갔어. 카페 가서 또 커피 먹고 내일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지? 그래. 방학이야? 텐이라고 오빠? 네. 야, 그게 궁금해. 18살인데 김이 너는 오빠야 삼촌이 아저씨야? 오빠야. 네, 4년 정도. 고마워 얘들아. 맞지 얘들아? 아직 오빠야. 너희도 미성년자. 몇 살이야? 저 17이요. 아, 그래 알았어. 가자. 이제 17이 됐다고? 네. 오마이갓. 와,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하면 진짜 17인지 모르겠다. 안 사요. 사랑해, 랑나카. 아, 나는 안 사랑해. 아니야. 아, 싫어. 어, 왜 싫어? 아, 싫어. 어, 왜 싫어? 아까 했어. 아 싫어! 나 안 사랑해! 아, 어. 와, 갇혔어 그냥. 짜증을 왜 내 형들. 저 친구도 신기해서 그런데 너네랑 똑같은 시청자들이야. 너무 뭐라 하지마.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어, 여기? 쭈꾸야. 네. 노트북 터지겠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죠? 예. 휴지가 바로 옆에 있잖아. 이거 불나 진짜로. 아니, 이게 불 내는 거 아니야? 아, 아니다. 불 내고 다음부터는 불 안 내겠습니다 하겠지. 아, 간식 같은 거 시켜서 먹을 걸 맞지? 추월하긴 한데. 배고프긴 한데. 먹긴 해야 되는데. 어? 아, 아니야. 음식 좀 그만 봐라 이노야. 맨날 그렇게 몸에 안 좋은 분식만 처먹으려고 하니 넌 어떻게 된 게. 근데 맛있겠다. 김밥에 가락떡볶이. 오케이. 형들 그거 기억나? 저번에 논현동에서 고추장찌개 먹으려고 했잖아. 못 갔잖아. 거기 배달이 되네. 오늘의 메뉴 고추장찌개로 가겠습니다. 스팸 추가, 제육볶음 추가, 계란 후라이 추가 해가지고 간단히 한식으로 소화 잘 되게. 치킨, 피자, 떡볶이, 쫄면, 냉면, 라면 이런 거 그만 먹어야 돼. 이제 밥 위주로 먹어야 돼. 방송 끄고 처먹을 거잖아요. 아니야. 배고파. 주문 됐지? 어? 주문 취소돼? 어씨,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왜 취소야? 품절됐다고? 마약찌개가 뭐야? 야, 마약찌개 맛있나요 여러분들? 찌개 이름이 마약찌개예요. 시켜볼까? 이제 시켜볼게. 마약찌개 플러스 바싹 불고기 시켜볼게요. 주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오기 전에 그럼 평상시 운동하는 거 보여줘. 아, 레츠고. 운동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아, 운동복으로 좀 갈아입고. 좋아 좋아, 근손실 오기 전에 운동 좀 해줘야지. 루틴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나 저 운동 초보예요. 감안하고 봐주세요. 아시겠죠? 엄마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알았지?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노래 좀 틀어놓고. 나 항상 노래 틀어놓고 하거든? 3, 4. 됐고, 30. 그 다음 어깨 운동. 하나, 둘, 셋, 넷, 일, 이, 삼, 십! 다음. 하나, 둘, 셋. 다음. 하나, 둘, 셋. 허리 스팸이 쓰는 사람들 진짜 효과 좋아요. 다음.
정답 붙이고 어깨 열고 등으로 조이는 느낌으로다가 하나 둘 열 끝나고 1세트 마지막 푸쉬업 하나 둘 아! 이제 1세트 끝. 이렇게 4세트. 컨디션 괜찮은 날에는 5세트. 좀 힘들다. 3세트. 뭐 힘드는 날. 아, 밥을 안 먹었어, 지금. 너무 배고파. 오, 오 야, 볶음 진짜 맛있겠는데? 뒤졌다, 진짜. 초콜릿 볶음 간다, 얘들아. 알겠지? 헬리니트 20분 운동하고 몸 좋은 척 거울봄. 그거라도 있어야지 운동할 맛 나. 없으면 안 돼. 원래 멸치든 다 그래. 운동 초보자들은 그 맛 해야 하는 거야. 그거 없잖아? 할 맛 안 나. 아. 근손실, 근손실. 깁스 가자. 다른 건 몰라도 깁스는 진짜 꾸준하게 해주라 그러더라고. 하나, 둘, 열둘. 좋았어. 내 친구가 헬스 트레이너인데 깁스랑 팔굽혀펴기는 정말 좋은 운동이다. 맨몸 운동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하더라고. 지금 자세가 삼두만 먹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밑가슴 존나 먹고 있는데. 지금 내 가슴이 지금 어? 오빠 힙스 너무 좋았어. 어? 이러고 있구만. 가슴이 지금 오빠 너무 좋았어 이러면서 자극받았다고 지금 난리구만. 씨. 이 정도면 진짜 B급이야. 와 이거 진짜 딱 그 사이즈인데. 와 씨. 진짜로 만져볼래 얘들아? 오 씨. 이노야 세트 사이에 휴식 시간이 너무 많다. 바로 한 세트 더 가자.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이런 자극 좋았어. 이노야 곧 있으면 근손실 오겠는데?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견갑 피고 어깨 벌리고 이걸 올려. 야 하나 둘 팔로 올리지 말고 등으로 올려. 등으로 여덟 아홉 열. 운동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근손실 타령한다던데. 운동 10일 차입니다. 헬린이. 예예. 아 너무 배고프다.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들.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야무지게 내가 대리 먹방 해줄게. 알았지? 오 씨발 김인호 먹방 보니까 배고픔이 사라졌네. 이 정도로 제가 아주 맛있게 먹을게요. 아시겠죠? 왔다. 잊었어 너. 나 진짜 야무지게 먹는다. 요 새끼. 잘 먹겠수다 얘들아. 우와! 미치겠네? 김치찌개인데요? 왜 마약인지 알겠다. 처음 먹는 맛이야. 근데 뭔가 매력 있어. 처음 봤어. 어? 별론데? 두 번째 보는데 어? 좀 괜찮네. 보면 볼수록 괜찮은 느낌? 역시 한국인은 밥이죠. 계란으로 쪼개서 단백질 고기 스팸. 여기서 엄마가 해준 저녁 먹는 사람. 엄마가 요리를 안 하시고 아빠가 요리를 하세요. 와 진짜 최고의 아버지인데? 맞아. 아빠가 해준 음식은 저녁에 한 11시쯤에 야 영진아 배 안 고프냐? 아, 네 좀 출출하긴 한데 라면 하나 끓일까? 좋아요. 아빠랑 투닥투닥 거리면서 엄마 잘 때 야 파 어딨어 파?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자는데? 야 좀 찾아봐. 아빠 모르겠는데요? 아 야 어딨어 파? 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서 뭐 하는 거야? 밤늦게. 아 파 어딨어 여보? 형 있잖아. 분명히 내가 다 찾았거든? 없어. 엄마가 나오잖아? 파가 생겨 갑자기. 그렇게 해서 한 밤 12시에 아버지랑 끓여먹는 라면. 뭔지 알지? 야 영진 중국분 라면찌개. 어 잘 먹었다. 역시 한식이야. 이래서 한식 먹어야 돼. 어 야 나 존나 피곤해. 어, 졸음이 몰려온다. 하지만 차를 하고 자야지. 두 판 딱 때리고 씻고 마스크팩 붙이고 넷플릭스 보면서 취침. 굿. 어, 그래 나 이거 어깨 운동 한다니까. 잘라줬지. 노수이라 조금만 기다려라. 빨래판 벗고 갖고 온다. 알았지? 자자 전 이만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입니다 여러분들. 안녕 뿌잉뿌잉 뿌잉.